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투표로 추천을 받았던 컨텐츠, 아우터 코디를 원하실 줄 알았는데 가디건 활용법을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용 니트 가디건 딱 두 브랜드만 추천드리고, 제가 추천하는 가디건 활용법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추워 뒤지게는 가디건이 뭐야 하시면 요 코디들에다가 아우터만 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니트 가디건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추천 니트 가디건은 제 취향이 듬뿍 반영되고 겨울용이기 때문에 살짝 도톰합니다. 그리고 혼용률적으로도 제 취향을 듬뿍 담아서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해요. 첫 번째 제품은 인더로우의 울캐시 가디건이에요. 울 95, 캐시 5%로 울의 거친 느낌이 안 느껴졌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저는 니트는 맨살에 입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드럽다 말했으나 합성 섬유가 섞인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니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근한 울 니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사의 컬러감도 멜란지 컬러여서 저는 좋았어요. 히끗히끗 세미 오버핏 드롭되는 숄더 여유있는 통으로 캐주얼하게 편하게 막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사시봉제에 가디건 V라인을 이렇게 따로 짜가지고 이어주셨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몸판 쪽 짜임과 요 라이닝 들어가는 짜임이 다르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탄탄하고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아무튼 좋은 니트 가디건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요 가디건 양쪽으로 큼직한 포켓이 들어가는데요, 소매땅 밑단 포켓 윗부분에 줄무늬 디테일을 줘가지고 뭔가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고 캐주얼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실루엣적으로도 밑단이 많이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더 좋았어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컬러감을 고르다 보니 알파카 컬러랑 그레이 컬러만 준비를 했는데 모카 브라운 컬러도 굉장히 여러분 취향이실 것 같네요. 원단감 좋고 얇지 않은 겨울용 니트 가디건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리노 울 100%의 Whatever We Want 브랜드의 가디건이에요. 메리노 울이니만큼 촉촉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단일 컬러 원사가 사용되어서 좀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터킹 기법을 써서 줄무늬를 내줬는데요. 근데 키미야, 네가 립이 줄무늬라고 하지 않았니?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턱으로 줄무늬를 내면 립처럼 그 막 쪼여드는 느낌이 없고 좀 더 도톰 퐁숑퐁숑한 니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나 깨알 꿀팁. 그리고 이 제품 또한 V존 구간이 굉장히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앞서 보셨던 제품은 이 라이닝 부분을 따로 짜서 이어줬는데, 이 제품은 처음부터 이 V존과 계산을 해가지고 한 번에 짜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욱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깔끔한 맛을 보실 수 있어요. 밑단도 따로 립 처리를 안 해줘서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소매단만 립을 줘서 살짝의 조임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양쪽 빅포켓이 들어가는데 몸판과 동일한 터킹 줄무늬 원단이에요. 근데 이 줄이 일자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또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그것까지 신경 써줘서 잘 맞춰서 만들어주셨더라고요. 핏적으로 보시면 앞서 보신 제품은 드롭된 숄더형이지만 이 제품은 드롭되기보다는 정말 정핏에서 세미 오버핏 정도이기 때문에, 아, 또 저기서 예민할 뻔했는데 정핏 어깨 좀 더 예민해요. 툭 튀어나오고 막 이쪽에 막 뿔 서고 이러면 진짜 싫어하는데 깔끔하게 잘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네이비 브라운 외에도 머스타드 컬러가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면 포인트로 추천드릴게요. 도톰하고 굵직한 줄무늬가 좋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깔끔한 스타일의 가디건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이제부터는 가디건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디건이라는 거는 이너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색조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실 만한 기본 컬러감의 가디건과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 조합들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 컬러 조합이 전부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그냥 키미 취향 반영입니다. 그래서 시작해보는 그레이 색감의 가디건. 전 개인적으로 이너랑 바지를 둘 다 어둡게 가서 가디건만 포인트 줄 게 아니라면 가디건 컬러감과 엄청 대비가 되지 않은 컬러로 매칭을 하는 편이에요. 확 대비되면 뭔가 좀 더 시크 도도한 이미지가 나요. 그레이 가디건은 흰 티셔츠 활용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블랙 바지도 좋지만 좀 더 톤온톤 느낌으로 그레이 슬랙스를 입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레이 흰 티셔츠에 중청 데님도 굉장히 예쁜 조합입니다. 그래도 블랙 슬랙스를 입고 싶다, 그럼 흰티 블랙 슬랙스 회색 가디건 하지 마시고 회색 티셔츠에 회색 가디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센스 있는 코디를. 여기서부터는 좀 반복될 컬러 교환인데요, 제가 보통 컬러 조합을 할 때 베이스 컬러, 바지 톤으로 잡아놓던 이 클래식한 뉴트럴 톤들은 서로 틀리지 않고 굉장히 잘 묻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컬러감에 어울리는 팬츠로는 베이지 컬러, 네이비 컬러, 그리고 올리브 컬러. 그런데 이때 흰 티셔츠를 활용해도 되지만 좀 더 톤다운 그레이와 그레인 톤온톤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경 좀 썼네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컬러감인데요, 컬러 포인트를 주실 때 쉽게 주는 방법은 바지 무슨 색일지 걱정하지 마시고 가디건과 바지를 톤온톤으로 해주신 다음에는 굉장한 컬러 다 박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추천 컬러는 이렇게. 자, 이제 베이지 컬러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베이지 컬러에 쨍한 화이트 티셔츠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솔직히 비싸기도 하고 분해 나는 포근한 느낌의 가디건을 샀는데 쨍한 화이트 톤이 살짝 그 분해를 좀 없애준다랄까요? 하지만 제가 누리키니스 이너 티셔츠를 활용한다고 해서 꼭 따르실 필요는 없고 화이트 티셔츠 가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기 좋은 건 베이지가 브라운이기 때문에 브라운 톤온톤 룩들. 하지만 컬러감을 좀 어둡게 잡아주느냐 밝게 잡아주느냐에서 무드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감의 가디건에 매칭하면 딱 좋은 건 생지 데님. 캐주얼하지만 포근한 감성. 그리고 FW 트렌드를 살짝 사용해서 그레이 베이지 톤을 연출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컬러 네이비나 올리브는 당연히 잘 묻습니다. 자, 이제 베이직한 거 말고 컬러 포인트 내놔! 제 추천 컬러들은 요렇게입니다. 베이지에 핑크 조합, 진짜 어? 이거는 어? 달려들 조합, 여자들이. 자, 다음은 네이비 컬러 가디건이에요. 네이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이비가 단연 건데 제일 쉬운 컬러예요. 네이비는 앵간한 컬러, 웜톤, 쿨톤 안 따지고 다 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릴 건 네이비 컬러감에 중청 데님과 진청, 생지 데님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이비의 그 믿음직한 컬러감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이미지를 뽐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톤들은 서로 잘 묻는다고 했죠? 브라운 컬러와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 좀 더 밝게 가고 싶으면 베이지 컬러, 그리고 그레이 컬러도 푸른 톤으로 입고 이렇게 걸쳐주시기만 하면 끝! 하지만 조금 더 아메카지 워크웨어룩을 선보이고 싶다 하신다면 올리브색 치노 팬츠 같은 것도 활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포인트로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바로 이 두 컬러감이에요. 자, 마지막은 브라운 컬러 가디건. 브라운 컬러 가디건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쨍한 화이트 컬러감보다는 누리끼리 싼 티셔츠를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브라운 가디건을 갖고 계신다면 톤온톤을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옷장과 요즘 잘 묻으실 거예요. 많이들 브라운을 구매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상하의를 어느 쪽을 어둡게 갈래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는데 바지가 밝아지면 바지가 좀 더 보일 거고 이너 티셔츠가 밝아지면 이너의 시선이 갈 겁니다. 그리고 브라운도 데님과 잘 어울리는데요. 제가 준비한 브라운 컬러감이 좀 진한 어두운 브라운이 때문에 저는 생지나 진청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조합, 네이비 조합, 그레이 조합, 그리고 올리브 조합도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mple is the best. 브라운 가디건은 어떤 브라운 가디건이냐에 따라서 좀 추천 컬러가 달라질 텐데요. 요 가디건에 맞는 제 포인트 컬러 추천은 이렇게 됩니다. 브라운에 핑크를 얹으면 사랑이 싹 튼다고. Stalkers. 가디건 색 조합 솔직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라이프 티셔츠 꺼내세요. 기본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틀릴 수 없다. 가디건이 주는 포근함과 스트라이프가 주는 뽀짝함이 모여져가지고 이제 포근하면서 뽀짝한 거지. 요 조합은 슬랙스나 면 팬츠, 데님 다 잘 어울리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 조합 모르겠다 하시면 요로 가요. Stalkers. 다음 가디건 활용법은 셔츠 가디건 조합이에요. 남자는 셔츠지! 셔츠만큼 단정한, 믿음직스러움을 주는 아이템이 없죠. 하지만 셔츠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보다 가디건을 얹어주실 경우 조금 더 포근한 느낌, 덜 포멀해져서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이때 흰 셔츠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너 셔츠 컬러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셔츠 바지 가디건 요 소재감 조합이 잘 맞으면 좋은데 요거는 제 FW 셔츠 추천편을 봐주세요. 스포일러! 셔츠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무드도 내실 수 있지만 포멀한 느낌을 조금 포근하게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W 시즌엔 뭐 체크 셔츠 빠질 수 없죠. 제가 좋아하는 건 타탄 셔츠. 체크 셔츠에 어떤 컬러 가디건을 입어야 돼 어려우시다면 그 체크 속에 들어있는 컬러의 가디건을 입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구매하셨던 깅엄 셔츠를 이렇게 뽀짝뽀짝하게 좀 더 귀엽게 연출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조합은 길 가다가 이 조합을 입으신 분을 봤는데 다시 한번 뒤돌아봤어요. 살짝 캐주얼 워크웨어, 아메카지가 살짝 풍기는 스타일의 코디인데 데님 셔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데님 셔츠 막상 구매해놓고 입기 힘들었죠? 그럴 땐 가디건만 펼쳐주시면 돼요. 요때 꿀팁은 올리브 컬러감의 팬츠 하나만 있어도 앵간한 거 다 어울린다? 뭐 힘드실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요런 방법도 있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Stalkers. 고민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니트 위에 니트 입어도 돼? 됩니다! 하지만 니트 온 니트를 하실 때는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코디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이너로 입는 니트가 가디건보다 두껍지 않게 해줘요. 팔쪽 막 우글우글 끼고 그거 진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얇은 니트를 이너 쪽으로 많이 활용한다. 두 번째, 카라 니트 혹은 폴로 니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셔츠 느낌을 내주면서 근데 더 포근한 거지, 니트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너로 입는 니트들이 가디건보다는 얇으면 전 더 좋더라고요. 요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저는 니트 온 니트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목폴라나 모크넥과 가디건 조합도 굉장히 따세 보이는데요. 가디건 자체가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 목폴라까지 이제 포근해버리면 나의 인간 손난로가 되거라! Stalkers. 제 코디 조합에는 항상 불편함이 따르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고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후드와 니트 가디건 조합. 하지만 이때 갖고 계신 후드가 너무 두껍고 커가지고 가디건을 입었을 때 팔이 막 우글우글한다 하시면 패스. 좀 얇은 후드와 레이어링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은 볼매예요. 볼매. Stalkers. 자, 여기까지 기본템 활용법을 달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가디건이 기본템은 아닌데
포인트가 들어가고 부클이고 색감이 좀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이것 또한 앞서 설명드린 조합들과 잘 생각하셔서 매칭을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디건에 힘을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웬만한 건 안에 무난하게 입는 거 추천드려요. 가디건 빡!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추천 컨텐츠 가디건 활용법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코디 방법들 위에다가 코트만 얹어주시면 겨울 코디입니다. 오늘도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추천드린 두 브랜드의 니트 가디건 맛보시라고 두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점점 더 추위를 대비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디건! 나 지금 곁땀 나!